지리산자락에서 전통을 이어온 함양 흑돼지를 가공 체험하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까마타는 낱말에서 따온 까메요라는 대표 브랜드로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지리산 함양 흑돼지 가공 체험장 까메요가 문을 열었습니다. 농장에서 기른 흑돼지를 도축 가공해서 판매하고 부산물을 이용해 소세지를 직접 만듭니다. 토종 흑돼지는 일반 돼지보다 사육 기간이 길어 품질이 우수합니다. 지방이라든지 그 육질 쪽에 그런 맛이 고소하면서도 이렇게 쫄깃하고 그런 식감도 있고. 경남 함양에서 사육되는 흑돼지는 모두 2만 천여 마리. 최근에는 품종을 통일시켜 11개 농장 어디에서나 흑돼지 맛이 똑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지금 흑돼지 농가를 통합해 가지고 까메요라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지리산 함양 흑돼지 영농조합 법인은 오는 6월부터 가공 판매와 함께 체험 시설도 운영합니다. 청정 지리산 자락 함양 흑돼지가 까메요라는 토종 브랜드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